이를테면은 그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라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공산혁명가 사상. 그러니까 지금 대림산업의 경영권을 뺏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삼성의 경영권은 뺏을 수 없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더 지금 수주 맞는 거를 뺏어서 자기네들 수중에서 관리를 하든지 하여튼 뭐 저기 정부가 관리를 하든지 하려고 그러는 거겠죠. 그런데 결국 정부가 관리가 어쩌면은 지금 은행들처럼 은행장 인사 이런 권을 가지고 있는 걸로 해가지고 사실상 권력자들 사유재산처럼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거는 지금 이게 단순히 뭐를 이재용이를 처벌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보다도 이게 지금 사회주의 경제 이게 생산수단의 공유화 쪽으로 공유화라 하는 건 결국은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 거에 일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좀 너무하다고 생각되는 게이 사건을 지금 4년 이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소환한 것이 400여 회가 되고 조사한 것이 100여 회가 되고 또 거기다가 압수수색이 뭐 50여 회가 된다고 합니다. 그게 도대체 이런 수사를 이게 지금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저도 검사 생활했지만 이런 건 듣도 보도 못하던 얘기거든요. 이거는 그야말로 표적 수사고 완전히 한번 요거를 이게 뭘 가져올 때까지 한번 쪼아본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진짜로 스스로 물러나게 하려고 그런다든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이재용이는 2017년 2월에 국정농단 사건으로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1년 동안 감옥살이 해서 항소심에 올라가서 집행유예로 됐는데 2년 4개월 만에 또 잡아 넣어가지고 지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구치감에 들어가 있는 거죠. 서초동이 맞습니다. 그것도 감옥 속에 일종 예, 거의 아닙니까? 구치감이 있습니다. 구치감에 그 집어넣어놓고 지금 이제 사건 재판 기록을 이제 판사가 판단해가지고 영장심사 판사가 담당 판사가 부장 판사가 이게 이제 판단해가지고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죠. 오늘 이제 판단을 판사가 잡아넣겠다고 이제 구속이죠. 그렇죠. 그 언제쯤 결판 납니까? 그 과정을 이게 한번. 뭐, 기록이 400여 권이고 몇만 페이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판사로서는 지금쯤이면은 다 구속을 할지 말지 결심이 섰겠지만, 마치 기록을 열심히 읽어보는 척해서 시간을 좀끌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빨라도 내일 새벽은 돼야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문제는 뭐냐? 제가 보는 거는 이렇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이건희 지분이 최대 지분인데, 삼성전자 이건희 지분은 국민연금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런 정부에서 이 부분에 가지고 일정한 의결권을 가지도록 지난번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희 지분에 비하면 이재용이는 또 미미해요. 이재용이 이건희 자기 아버지 이재용이 2대 5나를 다 합쳐도 국민연금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바로 이 의결권을 전번에 하는 걸 참여연대 이야기대로 이래가지고 국민연금이나 연금 의결권을 확보를 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완전히 스튜어드십이라고 그러는 거죠. 스튜어드십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이재용이 잡아넣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떠들 사람이 없잖아요. 정경련도 조용하지. 삼성도 지금 앉아가 뭐 사과문 내고 호소문 내는 건 하지만 뭐 삼성이 뭐 떠들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떠듭니까? 누가 떠듭니까? 지금 정권 담당자들이 생각은 이재용이 이를테면 이건희 씨가 겨우 3, 4%밖에 안 되는 지분을 가지고 주식을 가지고 저큰 그룹을 이렇게 경영을 하는 것이 저게 타당하냐 이런 불평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재용이 3, 4% 가지고 기업을 저렇게 그룹을 경영을 하는데 지금 연금공단은 더 많은데
왜 그 정부에서 못할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는 예. 공공에 맞게 하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정부가 바로 이재용이 잡아놓고 난 다음에는 이사회부터 예. 지금 안에 노조도 만들게 했지 않습니까? 노조 이제 만들. 그 다음에 노조 이미 있습니다. 예. 있는데 이제 그 노조가 복수 노조니까 뭐 여러 가지 예. 조금씩 있는데 이 노조에서 추천하는 사람. 예. 그 다음에 정부에서 추천한 사람, 낙하산 인사가 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네. 이 낙하산 인사는 정부의 친문, 네. 좌파들이나 네. 또 시민단체 참여연대 네. 이런 건데, 제가 보니까 김상조가 예, 예. 이 삼성 킬러 아닙니까? 예, 예. 김상조가 지금 청와대 정책실장이에요. 예, 예, 예. 와, 이 인간들이 지금 저 좌익들이 청와대에 꽉 차가지고 그동안 좀 잊어먹고 있었는데 내가 삼성을 보니까 다시 그 뒤에 예. 김상조가 보여요. 예, 예. 야, 이 인간들이 결국 삼성을 잡아먹어서 저걸 국영기업으로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국영기업이라는 것은 첫째는 이거는 경영이 합리적인 경영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예. 공무원만큼 의사결정이 늦어집니다. 예, 예. 계속 미룹니다. 예. 세 번째 이 국영기업은 새로운 창업 새로운 신제품 개발, 연구 개발이 안 됩니다. 왜? 연구 개발을 하면은, 자칫하면은, 실패하면은 다 모가지 잘리니까. 예, 예. 그저 거기서 쓸고 닦고 기름치고 이래가지고 그걸 있는 건 나눠 먹지. 예, 예. 새로운 신제품 개발을 못 합니다. 예. 반도체, 삼성이 반도체 자체 하는 것도 이병철 과감하게 예. 오너로서 신속하고 막대한 투자를 해서 예. 이 반도체를 세계 제1의 속도로 예. 성공신 거 아닙니까? 예, 예. 지금도 삼성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가장 빠른 속도로 기술 개발을 계속하고 이 기술 개발을 앞장서서 추진할 사람을 외국에서 돈을 엄청 주고 예, 예. 뭐 여러 스타트업신이라는 여러 가지 예. 엄청 돈을 주고 세계 최고의 인재를 뽑아다가 네, 네. 과감하게 밀어서 저렇게 속도를 예, 예.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어느 공기업이 네. 이 급변하는 기술 세계에서 4차 산업을 빼놓고라도 예, 예. 기왕 기술이라도 혁신을 거듭해서 바로 후발주자 중국 공산당이나 후발주자가 따라오는 것을 바로 따돌리면서 앞장서서 계속 끌고 나갈 수 있겠느냐. 예, 맞습니다. 기술의 혁신 그 다음에 각종 경영의 혁신을 이룩하는 게 과연 공기업이 할 수 있느냐.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삼성전자는 세계적인 평균 수준의 고만고만한 제조업체로 전락해버리는 시장 경쟁력이 중국에 추월되고 미국에 추월되고 일본에 다 추월되고 나면 대한민국 경제는 어디로 가느냐. 글쎄 말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길목에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아 삼성 잡아넣어야지. 그 뭐 우리가 뭐 다 국유화 시켜가지고 그냥 뭐 잘 이렇게 나눠 먹으면 안 좋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특이한 것은 네. 우리 국민들이 되게 높은 사람이나 네. 부자를 잡아놓으면은 다 좋아합니다. 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키는 거에 대해서 네. 반대하는 사람이 56%가 넘는답니다. 지금요? 예, 네. 예. 그건 정말로 특이하고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예, 삼성의 가치에 대해서, 삼성이 우리나라에, 이를테면은, 주는 혜택에 대해서 다 깊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네. 제가 삼성하고는 비교 안 되게, 삼성은 우리 김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이노베이션을 해야 되는 그런 기업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런데 오너 경영이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데, 그런 이노베이션이 거의 필요 없는 MBC 같은 데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MBC 저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할 때 역시 이거 MBC도 이게 기업이기 때문에 오너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그래도 그 전에는 기업을 좀 키워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경영진에 앉아 있어가지고 그래도 흑자를 내고 그랬는데 지금. 경영진 바뀐 다음에 지금 1년에 막 1000억 이상씩 적자라는 거 보십시오. 저게 지금 조금만 지나면은 저거 있는 거 다 털어먹고 그래 나 있을 동안에는 내가 그 재직하는 동안에는
잘 그 해먹고, 그러고선 이제 저건 뭐 그 MBC가 없어진다고 봐야 아쉬울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요. 네. 있는 재산 다 털어먹고 저거 없어질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삼성도, 삼성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진짜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대한항공, 그러니까 조양호 회장 죽고, 예, 예. 지금 다 그렇게 이제 하고, 예, 그 다음에 예. 공적 자금 투입한다 해가지고 또 다른 기업도 계속 이렇게 예, 예. 잡아먹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예. 대우도 사실, 예, 예. 대우도 김호중 회장 하던 거 다 해가지고 다 예. 잡아먹어가지고 예. 공기업처럼 했는데, 공기업이 발전이, 기술 발전도 없고 경영 혁신도 안 돼요. 예, 예. 그래서 저도 공무원을 잠깐 해봤습니다만은, 공직이라는 거는 그저 사고 안 나게, 그저 큰, 탈 없이 무탈한 것이 예, 예. 오늘도 무사히 예, 이게 예. 공무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라는 건 무사고가 아니라 네. 사고를 치더라도 1등이 안 되면 예, 예. 세계 시장에서 자기 지분이 없어지니까 예, 예. 살아남기 위해서 1등을 향해서 죽기 살기로 뛸 수밖에 없고 최고의 인재, 예. 최고의 기술, 예. 최고의 경영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나가는데 이걸 전부 다 잡아넣어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데 예. 정말 참 이재용 삼성 회장 여기 저 댓글 보니까 아 그럼 세금을 좀 더 걷으면 되지 뭐 자문한 예. 거는 세금을 왕창 좀 뜯어내면 되지 않느냐 예. 뭐 저는 그런 거는 가능하다고 예. 근데 이렇게 사람을 예. 아 이 젊은 사람 구속되면은 예. 삼성을 뺏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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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누가 지금 이미요 전번에 나와서 사과하는 분도 나는 상속 안 하겠습니다 경영권 예. 상속 안 하겠다고 예.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에서 끝나는 거죠. 예, 예. 상속 안 한다고 했어요. 예,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노조 경영 안 하겠다. 예, 노조도 예. 다 해주겠다. 예. 그러면 노조 해가지고 우리나라 노조에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뭐, 현대, 대우, 예. 뭐 노조 해가지고 되는 게 뭐가 있냐. 삼성이 노조 없어도 세계 인류 기업이 돼서 봉급도 제일 많이 주고, 복지도 제일 좋고, 지속 가능성, 또 투자하는 주주들한테도 배당 많이 주고 주가 예.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기업이라는 게 무슨 노조를 만들기 위해서 노조를 위해서 기업이 있는 게 아니라 예. 바로 기업이 발전해야만 국민들한테도 좋고 국가에도 세금을 내고 주주도 좋고 근로자들한테 좋은 거 아니냐? 예, 예, 예. 그럼 뭐가 기업의 목표냐? 그런 면에서 우리 정부가 정말 이거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영장 담당 판사가 예, 예. 제대로 좀 해줘야 되는데. 글쎄 말입니다. 그리고 과연 그 이를테면은 정부로부터 압력이 있을지 그거를 모르겠습니다. 저, 그 지금 오나 경영이 네. 얼마나가 필요한가지가 제 경험을 간단하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MBC 제가 지금 방문진 이사장을 할 때 그렇죠. MBC 부사옥을 네. 팔으려고 그랬는데 부사옥이요 여의도 있는 거. 예. 팔으려고 그랬는데 아주 금사라기 땅이 예. 나중에 보고가 오기를 네. 4,300억에도 사는 사람이 없다. 네. 그래서 못 팔겠다.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개발을 하겠다. 네. 아,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네. 4,800억을 일시불로 주겠다. 네. 그러니까 팔아라. 네. 그래서 그런 거를 MBC에다가 얘기를 했지 왜 방문진에다 얘기를 하느냐. 네. 그랬더니 그쪽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장난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그러면은 MBC 그 가서 사장이랑 부사장을 만나보고 그렇게 전액 일시불로 주겠다고 가서 얘기를 해라. 네. 그랬는데 이제 그 뒤로 이제 뭐 그 내부에서 반발을 그래가지고 안 됐는데 그 과정에서 저보고 왜 그거를 팔으려고 그랬느냐. 아니 제가 팔으려고 그랬습니까? 4,300억에도 못 판다고 그러니까 4,800억을 일시불로 주면은 500억 더 받네. 500억을 더 받는 것 뿐만이 아니라 현찰로 일시불로 주겠다고 그러니까 예. 그거는 몇백억 차이가 나는 겁니다. 몇백억이죠. 아,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딴 사람들은 여기서 빼먹을 생각을 하는 거지 네. 저처럼 뭐 어떤 것이 회사가 이익이 되느냐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방문진 이사장 오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거는 이것도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오너가 있어야 된다. 오너가 있으면은 그런 장난질을 못 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가 네. 오너가 없기 때문에 예, 예. 모두가 주인이라는 것은 주인 없는 것 같다. 예, 예. 공중화장실에 문짝이 금방 다 떨어져버려요. 그런데 가정집에는 아파트, 우리 집 아파트 20년, 30년 돼도
그대로 깨끗해요. 아무것도 예, 안 바꿔요. 예, 예. 공중 화장실은 뭐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바꿔줘도 뭐 전부 침 뱉고 담배 찢이고 뭐 낙서하고 뭐 무작 떨어지고 해산성. 그러니까 예. 이 세계 초일류 기업 예. 삼성전자를 이렇게 오나 없이 이게 뭐 공기업으로 해가지고 결국 이게 삼류 기업으로 세계 초일류 기업을 삼류 사류 기업으로 떨어뜨리면 우리 경제 어떻게 살아가고 우리 젊은이 어디에 취직하냐. 참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우리 고영주 변호사님께서 본인 아주 재판 중에 매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나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자주 모셔가지고 대한민국 이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다. 문재인이 집권하면 적화는 시간 문제다. 근데 지금 3년 1개월 만에 와 제가 볼 때는 청와대도 벌겁고 지금 삼성까지 벌겁게 바뀌어나가는 거 예. 제 눈에는 다 보이는데 예. 우리 국민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이게 지금 KBS, MBC 언론이 보도를 안 해요. 그래서 지금 벌겁게 됐는데도 보도를 안 하니까 이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 오늘 이제 마치겠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이렇게 불러주셔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게 한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심각하게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김무수 지사님이 이 유튜버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현실 인식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김무수 지사님, 이 김무수 TV를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